이전 강좌에서 컴파운드 패스를 사용해 겹친 오브젝트의 구멍을 뚫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파운드 패스와 그라디언트 컬러를 사용해 선글라스와 안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글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두 개의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컴파운드 패스 만들기 단축키인 Ctrl 8을 눌러 구멍을 뚫어줍니다. Ctrl F를 눌러 원래 위치에 안경알을 붙여 넣습니다. 안경알 두 개가 함께 선택된 상태에서 Fill Color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옵니다. 그라디언트 패널 탭을 클릭해 패널을 엽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진한 갈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하단 왼쪽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다시 스와치스 패널에서 밝은 갈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 라이니어가 선택된 상태로 앵글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오른쪽 컬러 스탑 아이콘을 클릭하고 안경알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오퍼서티 0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래로 드래그해 복사합니다. 상단의 안경테만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선글라스 패턴을 클릭합니다. 선글라스 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완성된 선글라스를 왼쪽 인물 일러스트레이션 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안경알 두 개를 함께 선택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서 20% 회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왼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다시 스와치스 패널에서 스킨색을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의 그라디언트 바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색상을 추가합니다. 안경테와 안경알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만듭니다. 완성된 선글라스를 오른쪽 인물 일러스트레이션 위로 이동합니다. 컴파운드 패스와 그라디언트 색상을 사용해 선글라스나 안경을 쓴 멋진 인물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Basically, Illustrator에서 만든 오브젝트는 하나의 선을 갖습니다. 그러나 Appearance 패널을 활용하면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나 도시의 특징을 반영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부착된 작은 관광 기념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스트로크를 사용하여 냉장고에 붙이는 예쁜 관광 기념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 원하는 문구를 입력한 후 컨트롤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서체는 어느 정도 굵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한 문구를 선택한 후 텍스트를 패스로 변환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Create Outlines를 선택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Ungroup을 선택해 문자 패스의 그룹을 해제합니다. 이제 예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I를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Weight E-Point, Align Stroke to Outside를 선택합니다. I가 선택된 상태에서
Appearance 패널에서 Stroke E-Point Outside를 선택하고 Duplicate Selected Item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로 세 개의 Stroke E-Point Outside를 선택한 후 Fill 아래로 드래그해 위치를 이동합니다. 두 번째 Stroke E-Point Outside를 클릭한 후 선의 두께를 4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세 번째 Stroke E-Point Outside를 클릭한 후 선의 두께를 6포인트로 변경하고 Stroke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Layers 패널에서 Magnetic Layer의 화살표를 클릭해 확장합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로 아이 레이어에서 둥근 모양의 Click to Target Drag to Move Appearance 아이콘을 하트를 제외한 다른 텍스트 레이어로 드래그해 아이에 적용한 멀티 스트로크를 복사합니다. 아이를 선택합니다. Appearance 패널에서 Stroke 4-Point Outside를 클릭한 후 Stroke와 Fill 색상을 바꾸기 위해 New York 폴더에서 첫 번째 색상을 클릭합니다. 하트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상단 글자를 각각 선택하고 Appearance 패널에서 Stroke 4-Point Outside를 클릭한 후 Stroke와 Fill 색상을 바꾸기 위해 뉴욕 폴더에서 순서대로 다음 색상을 클릭합니다. 상단 글자에서 적용한 과정을 하단 글자에도 적용하기 위해 하단 글자를 각각 선택하고 Appearance 패널에서 Stroke 4-Point Outside를 클릭한 후 Stroke와 Fill 색상을 바꾸기 위해 City 폴더에서 순서대로 색상을 클릭합니다. 하단에서 8개의 텍스트에 순서대로 색상을 적용하였다면 나머지 남은 텍스트는 City 폴더에서 색상을 순서대로 다시 적용합니다.
하트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에 예쁜 컬러가 적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Ctrl A를 눌러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 Ctrl B를 눌러 뒤로 붙여넣습니다.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상태에서 스와치스 패널에서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 10포인트를 선택하고 라운드 캡을 클릭합니다. 펜툴을 선택합니다. 필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 앞으로 불러온 후 스와치스 패널에서 검은색을 선택합니다. X를 눌러 스트로크 색상 아이콘을 앞으로 불러온 후 키보드에서 슬래시를 눌러 색상을 제거합니다. 텍스트 사이에 빈 공간을 덮는 모양을 그립니다. 방금 그린 검은색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Ctrl, Left 브래킷을 눌러 맨 뒤로 이동합니다. 색상이 다채로운 뉴욕시를 위한 예쁜 관광 기념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